여성 브레이크 댄스로 불리는 비보잉을 아시나요? 우리 한국이 이 부문 세계 최강인데요. 코로나 탓에 최근 온라인으로 대회가 개최됐는데 최강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. 염정원 기자입니다. 슬슬 시동을 걸며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. 눈을 뗄 수 없는 고난도 기술도 척척 선보입니다. 비보잉 세계 랭킹 1위팀 진조크루. 개인 세계 랭킹 1위도 한국의 몫입니다. 더 열심히 연습하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춤이라는 게 이게 조금 만족하든가 내가 어떤 걸 하나에 따라서 되게 쉽게 또 바뀌더라고요. 전 세계 유일하게 비보잉 5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팀 진조크루는 최근 코로나 탓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대회에서도 일본, 러시아 등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했습니다. 관객도 없고 이게 현장감이 되게 없는 느낌에서 이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? 우리 춤이 전달이 될까? 이런 좀 걱정도 있었어요. 이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고요. 절도 있는 화려한 춤과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의 비보잉은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.